아니 옛날에는 코끼리가 이런 파란색이었어? 역시 얘도 이제 얼굴만 코끼리에 몸은 일반 사람 피규어고 2003년에 출시된 카라반 코끼리입니다. 아 이게 진짜 멋있었지.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분들 따하.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 레고 하면은 보통 이런 모습을 떠올리지만 사실 옛날의 코끼리는 파란색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아주 옛날에 나왔던 코끼리부터 요즘에 나오는 코끼리 레고들까지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충격적인 변천사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지금으로부터 무려 47년 전인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고 동물원입니다. 이야 박스부터가 정말 옛날 감성이 물씬 느껴지고 아니 제품 번호가 무슨 258번이야. 요즘에는 8만 몇 번 이러는데 완전 옛날이다. 레고 안에는 이런 수크림이 그려진 밑판이 있어서 이걸 바닥에 깔고 여기에 레고를 하나 둘씩 올려서 진열해두는 방식이었어요. 여기 동물원에 있는 레고들 중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코끼리가 하나 보이는데요. 아니 옛날에는 코끼리가 이런 파란색이었어? 아무래도 이때는 블록 컬러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단순하게 파란 블록을 쌓아서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동물도 보면은 지금 다 파란색, 빨간색 이런 블록들로 되어 있네. 바로 다음해인 1977년에 나왔던 포토 사파리라는 제품에서도 코끼리는 역시 파란색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다소 충격적인 모습의 코끼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엘튼 코끼리입니다. 여러 동물들이 피규어로 나왔던 파뷸랜드 시리즈로 이게 바로 그 키마의 조상님격인 시리즈죠. 역시 얘도 이제 얼굴만 코끼리에 몸은 일반 사람 피규어고 아 진짜 별게 다 나왔네. 근데 좀 귀여운 듯? 레고는 간단한 테이블과 코끼리 하나로 구성된 작은 세트였어요. 안에 이런 그림 책자도 들어있었는데 코끼리가 뭐 사람처럼 서서 물도 마시고 테이블에서 여러가지 재밌게 노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 설명서 사이사이에 이런 만화 그림들을 넣어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 다음은 1997년에 나온 코끼리입니다. 하나로 세 가지의 동물을 만들 수 있는 3인원 타입이었는데 마치 요즘 나오는 크리에이터 시리즈 같은 느낌이죠. 이때는 코끼리가 노란색으로 나왔었는데 부리게 눈 프린팅이 추가돼서 좀 더 리얼해졌더라고요. 오 발전했어. 그리고 2년 뒤에 어드벤처 캘린더 세트로 같은 형태의 색깔만 다른 빨간 코끼리가 나왔습니다. 둘 다 브릭 10개면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세트였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뭐 굉장히 단순한 모습들의 코끼리들이었다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정말 코끼리다운 레고들이 출시되게 됩니다. 2003년에 출시된 카라반 코끼리입니다. 아 이게 진짜 멋있었지. 어드벤처 시리즈로 나온 코끼리로 피규어를 보시면 전체적인 조형과 디테일이 정말 좋아졌고 컬러도 회색으로 제대로 나왔죠. 게다가 이런 양탄자와 뒤에 작은 마차도 코끼리에 연결해 줄 수 있었고 위에는 미니 피규어를 태워줄 수 있는 탑승석까지 있었어요. 아 대박이야. 지금은 이 코끼리 몸값도 상당히 비싸졌더라고요. 이외에도 제품 안에는 이런 캐릭터 카드도 들어있었고 요거는 지금 봐도 이쁘다. 설명서도 한번 펴보면 코끼리를 타고 모험을 떠나는 그런 만화가 또 그려져 있었죠. 옛날에는 레고 외에도 요런 거 보는 재미가 참 쏠쏠했어요. 이후 2년 뒤에 코끼리 폴리백 제품이 나왔는데 이제 빌더블 피규어도 다양한 브릭들이 추가되면서 더욱더 코끼리다운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2016년에는 피거브릭 코끼리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 형태는 더 단순하지만 이런 눈 브릭도 생겨났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니 피규어 시리즈로도 코끼리 알바가 출시되었습니다. 레고 알바 시리즈로 2018년에 코끼리 코스튬을 입은 여자가 나왔는데요. 행지를 들고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게 굉장히 재밌었죠. 참고로 빌드어 미니피규어에서도 이런 핑크 코끼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오 둘이 이거 완전 세트. 같은 해인 2020년 프렌즈 숲속 구조대 본부에서는 오랜만에 다시 파란 코끼리가 등장합니다. 코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대로 하이드로 펌프! 어허 소방관이야 소방관. 정글 트리하우스 형태의 꽤 큰 레고였고 특히 여기 들어있는 이 파란 코끼리와 분홍 코끼리가 정말 귀여웠죠. 또 시티 야생동물 구조 작전에서도 코끼리 두 마리가 세트로 들어있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코끼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 이 코끼리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했었어요. 그리고 2023년
레고 몽키키드 해서 이 노란뿔 코끼리 데몬이라는 또 엄청난 코끼리가 나오게 되죠. 기존에 볼 수 없던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제품으로 하얀 코끼리에 온갖 무장이 달려있는 무시무시한 코끼리입니다. 예전에 키마에서 나온 이 아이스 매머드 스톰퍼가 떠오르는 디자인이기도 한데요. 정확히 분류하면은 얘는 매머드고 완전 코끼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요거죠. 몸 전체에 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화려한 장식들로 꾸며져 있고 위에 탑승석도 있어서 고대에 이런 전투 코끼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코끼리답게 이 긴 코를 위로 쭉 올릴 수도 있고 이 코와 뿔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믹까지. 얍! 심지어 이 코끼리를 타고 있는 피규어도 이런 코끼리 마왕이라는 거. 근데 피규어가 진짜 멋있네. 뒤에는 인지를 가두어 놓은 감옥 마차를 하나 끌고 다니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먼저 이 앞에 양탄자를 분리해 주고 이 코끼리 마왕의 탑승석을 통째로 빼줍니다. 그 다음 양쪽으로 접혀 있는 걸 앞으로 펴주면 이게 로봇의 팔이 되더라고요. 이제 앞에도 올려주고 무기까지 들어주면은 하나의 로봇으로 변신 완료. 야, 진짜 이 기믹 대박이야. 물론 크기는 작지만 안에 코끼리 피규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 로봇 모드도 정말 좋더라고요. 앞으로 또 레고에서 어떤 코끼리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은 오늘 보신 코끼리 중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